안녕하세요. 항서제약에서 좋은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척색종이라는 희귀한 적응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척색종이라는 것은 여기 두개골의 뼈와 척추 사이 어느 부분에서나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 곳들을 보면요. 여기 뇌 이거라고 적혀 있는 카페. 그리고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제 척추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뭐 두개골 그런 쪽에 생기는 건데 주로 이제 40대에서 50대 남자에게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경미하지만은 이제 40% 정도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2007년에 메커니즘에 대해서 규명이 됐는데요. 일단 척추 자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인자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출생을 하면은 몸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척색세포라고 있는데 요게 신경성장인자 뭐 TRKA 수용체의 발현이 막 지나치게 증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라고 할 때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남아있던 이 척색세포가 죽지 않고 오히려 세포 숫자가 증가되면서 이걸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척추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출생할 때 몸에 이제 남아있는 이 척색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성장인자, 뭐 이런 수용체들이 발현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P75라는 이 수용체 기능이 없게 됐는데, 이거는 세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억제되니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하면서 바로 요걸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척추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제 좀 느낄 수 있는데 중추신경에 근접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방사성 저항이 강해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양성자 치료를 하면은 78%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는 이따가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몸속에 남아있는 게 이제 척색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냐? 이제 태아의 척추 발생 및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을 하면은 이 척색세포는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사라져야 되는데요. 일부는 몸속에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악성 병성을 해가지고 요게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2007년 당시에는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니까 아파티닙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효능을 평가한 최초의 임상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 반응률 ORR, 그다음에 질병통제율 DCR, 무진의 생존율 PFS 측면에서 이제 매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ORR이 3.7, DCR이 92.6%입니다. 그다음에 PFS가 18개월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이제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평가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ORR이 25.9, DCR 85.2, PFS 18개월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색 저거 같은 경우에 40% 정도가 이 요런 대로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티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이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요. 요거는 PFS고 요거는 OS인데 여기 PFS가 시간에 가람에 따라 이게 먼스거든요. 이거 하나가 그세 달짜리입니다. 세 달짜리. 세 달짜리인데 이렇게 가고 있고 OS 같은 경우에는 요에서 쭉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3등급 이상 반응 37.9%, 그 다음에 4등급 이상 반응은 없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DA는 이제 삶의 질 측면을 이제 좀 중요시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통증 점수를 보니까 6개월 후 상당한 이제 완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반복할 겸 요거에 대해서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올 텐데 여기 척상, 노로콜드라고 하는 잔유물에서 기원한다라고 했고요. 요거 골 요거에 1에서 4%를 차지하는 이제 드문 희귀한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적 재발을 잘 하면서 예후는 나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노로콜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태아 8주 시 소실되어야 하는 건데 요게 남아있는 것에서 생기는 거라고 하고요. 증상은 생기고 나서 진단까지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좀 천천히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랩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로콜드의 랩넌트에서 유리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논문으로 바로 볼 건데요. 아파티닙 인 페이션스 윗 어드밴스드 코르도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싱글암이고 싱글 센터, 그 다음에 페이스 2 스터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드 된게 2020년 세프템버 9월인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 DOI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들 보면은 뭐 리우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중국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 것들 X 써져 있는 거. 그다음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여기 이건 이제 2020년인가 최신 건데 노 스탠다드 트리트먼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어드밴스드 코어도마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트리트먼트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출시가 많이 되면은 성공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얘가 스탠다드 아파트닙이 요거에 대해서 스탠다드가 될수 있다라는 또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닙이 그동안 해온 업적들을 보면은 이제 솔리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미싱 이피커시랑 미닝 어블 어드버스 이펙트도 보여줬다. 그러니까 뭐 효과도 좋았고 부작용도 뭐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요게 우리가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을 할 때도 뭔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놓고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여기 스탠다드 트리트먼트가 없는데 우리 아파트닙은 솔리드한 것에서 좀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서드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레시스트 1.1 평가 기준이 있고요, 뭐 초이 평가 기준이 두개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메서드 측면에서 보면요, 레시스트 1.1이랑 초이 크라이테리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그래서 이제 마지막 interpre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to our knowledge에 따르면은 this is the first trial of 아파트닙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show 보여줬다라는 거죠. promising activity랑 meaningful toxicity, 그러니까 뭐 부작용도 우리가 또 의미가 있을 만큼, 그 다음에 promising한 activity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그 결론이 뭔데라는 것은 이 뒤에 있죠. 그래서 might be, 아마도 요거에 대한 어드밴스드한 초도마라에 대한 치료 옵션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메서드에 tertiary hospital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3차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제 여기 뭐 초이 평가 기준, 뭐 레시스트 1.1 평가 기준, 이런 것들로 OR, LATCR, PFS 같은 거 측정을 했고요. 그 결과, promising한 effectivity, 그 다음에 meaningful toxicity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요거에 대한 치료 옵션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양성자 치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면요, 장점은 뭐 정확한 치료로 부작용 최소화, 치료가에 비해 너무 비싸, 이건 단점이고, 뭐 양성자 치료는 뭐냐면은 수소 원자 핵을 구성하는 이 양성자를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시킨 뒤 환자 몸에 쏘아가지고 이거를 파괴하는 건데요. 이제 부작용이 적은 이유는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이 브래그 피크라고 부르는 특성 때문에 이게 다른 조직에는,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그 피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X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쐈다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쐈다가 훅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요거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양의 방사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얘를 죽이고, 그 이후로는 방사선 에너지가 급격하게 사라지니까 주변에 있던 정상 세포들에게는 이 방사선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얘한테만 그냥 에너지를 전부 쏟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덜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X선이랑 중립자를 비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동안 얘는 에너지도 막 손실되고 이렇게 되죠. 얘는 쭉 가서 여기서 빵 터지고 끝나는 그런 움직임.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